밤낮을 오늘 함께. 그리고 싸이버 바다가 보이네요 벌써. 저는 그 목사님 전화 받고 포항이라길래 한 시간 볼 줄 알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학교에서 그 수업 마치고 바로 오라 그랬어요. 같이 밥 먹고 설교하겠다. 그래서 진짜 마치고 급하게 왔어요. 2시간 걸려서 6시 반대 왔는데 제 설교 시간 9시였어요. 그냥 밥 드시고 전 전화하시면 되는데 빨라서 밥 먹지. 밥도 혼자 먹고 8시 55분이네요. 제 생각에는 설교를 한 1시간 미니멈, 맥시멈 90분 하고 여러분은 이기고 난 집에 가고 그럴 겁니다. 진량제일교회는 제게 참 부담스러운 교회입니다. 제가 2000년도 5월달에 다 왔었는데 예? 아, 2020년 미안해 미안해. 저는 2000년도 6월달부터 2001년도 8월까지 진량제일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죠 그때? 네.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까? 몇 년생이에요 대충? 2000년. 와, 2000년생 밀레니엄이구나. 예. 제가 진량제일교회는 늘 제 마음속에 빚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한 20년 가까이 마음 부담이 있었는데 다행히 2년 전에 저를 불러서 교사 세미나로 불러서 그때 와서 큰 빚을 갚았습니다. 갚고 그때도 이 말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49인데요. 곧 50인데 청년이 부럽긴 부러워요. 일단 45부터 탈모가 오고요. 40 넘으면 노안이 옵니다. 그게 잘 안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새 이루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소리가 보험처럼 들리지만 내 나이 되면요. 아까워요. 시간이. 목회를 저는 별로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저는 찬양 목회를 꿈꿨어요. 전 다 윤석열 목사처럼 이렇게 저 정도는 다 할 줄 알았어요. 다 하선하시는 거거든요. 기타 치고 뭐 손 들고 다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목이 약했어요. 목사로서 치명적이거든요. 주여 세분한 목시입니다. 너무 성도도 좋아요. 아, 목사 신령하다고. 그게 아니고 주여 세분 끝나면 목이 쉬어요. 그냥 기타 노래 못하고 계속 그래서 찬양 목회는 접었고 설교하자 그랬는데 하다 보니 하나님 부르심이 이렇게 일반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갔고 지금 현재는 그냥 그 대구제일 고등학교에서 그 교모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월급 받고 삽니다. 안정스럽죠, 그죠? 근데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짧게 사역했던 교회가 진량제일교회였습니다. 고작 14개월. 자, 6월 3일 결혼하고 6월 4일 휴일이잖아요. 6월 11일부터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8일 만에 사역해서 14개월 뒤에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마침 아버님이 투병 중에 8월달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때 또 제가 천혜를 놓고 교회 교육전사고 그때 교육전사는 비참했습니다. 영세민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한 달 사례를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대학원 갈 때 최소 경비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하면 왔다 갔다 차비 2만 원, 3만 원으로 5일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밥이 없어가지고 물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뇌물 먹는 괜찮은데 애가 태어났는데 구조적으로 살 생계가 안 되잖아요. 우리 집 큰애가 원래 22살입니다. 코로나뿐입니다. 아무것도 못해봤어요. 근데 우리 큰애하고 우리 누나의 둘째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추석 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조카 반석인데 이만한 그 파스텔의 임페리얼 분유를 쳐드세요. 우리 애는 제일 싼 거 맘마큐 이걸 먹어. 나중에 사실인데 성분은 차이 없습니다.
브랜드 값이에요. 그게 뭐라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저 새끼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파스텔 인피를 쳐먹는데 우리 애는 나를 아버지로 만나는 덕분에 맘마큐를 먹어요. 아빠로서 못 참겠어요. 결심했죠. 내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신학대가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네 목사 되기 전에 가정부터 먼저 생각하는 분 같다. 우리 애가 굶고 내가 비참하게 사는데 우리 애가 목사들은 안 같다.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니었는데 혼자 결정했어요. 주의 뜻이다. 공부를 멈추자. 한 3년 휴학하고 돈을 벌어서 최소한 살고 애 임페리를 먹일 만큼 벌고 내 신학대하고 등록금 정도 벌어서 복학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고 이게 맞다. 이게 뭔 꼬라지냐.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1년도 여름쯤입니다. 계속 구조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량지역에 고등부하고 소년부를 했거든요. 그때 소년부 5학년짜리가 누구냐니까 지금 신현종 장군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가 연세가 어디든 모르겠는데 가가 5학년 때 막 제자로 하고 돌리겠는데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련을 하기 전에 교회에 말씀드렸죠. 사임하겠습니다. 왜 하냐? 가난했어요. 교회에서 말을 못해요. 어제 가나면 괜찮다. 우리 도와주게 해야 될 건데 얍삽하게. 아 그래요? 왜 그거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했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안이 기울었다고. 못 먹으셨겠다고. 그래서 그때 고등부 데리고 남해 쪽으로 수련을 갔는데 이 수련을 마지막으로 사임하겠다고. 애들한테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수련회 갔다 와서 그 다음 주 다 오는 걸로. 근데 이제 장모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 남해까지 아직 계시죠. 이말씨 장모님, 네. 이동우 장모님 네. 찾아왔어요. 집회 다 끝나고 애들 자빠리 살 때 내 불러가지고 그 수련장 앞에서 또 길바닥에서 아들아 전사님 계시라고. 그래서 아주 내게 좋은 조건을 지셨어요. 이동훈 장로님 좀 살잖아요. 그때도 살았어요. 자기가 이런 말도 해요. 듣고 잊으세요. 가서도 말하지 말고. 자기가 옛날에 믿을 만한 동생한테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빌려줬다가 떼인 적이 있대요. 나쁜 놈이죠. 근데 나한테도 그럴 용기가 있다는 거야. 혹하죠? 어떻게 봐요? 근데 타이밍도 안 좋았어요. 이미 교회에다가 말하고 왔는데 5천만 원 정도 그럼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이러면 찌질하잖아요. 그 마음 움직이는데 차마 거기서 장모님 마음 감사한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해서 딱 나왔죠. 그리고 사임한 다음에 이제 학교는 방학이었으니까 취업처를 찾기 위해서 동네방네 벼룩시장 교차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찢었어요. 마침 저한테 좀 목사 전로사지만 생뚱맞은 자격증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적으로 취업만 하면 최소한 월 200은 벌었어 당시에. 20하고 200하고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보이던 그 업체가 사임하고부터는 안 보여요. 다음날 또 찾아보고 안 보여요. 그러다가 나왔어. 보니까 조건도 좋고 전략공단이 공장했어요. 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화해보고 언제 면접하겠다고 말했는데 업체가 좀 많이 귀에 익어요. 면접하기 전날 뭐지? 보니까 그 당시에 고등부 부감집사님인데 누구랑 말은 안 되죠. 현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그 회사의 공장장으로 있던 회사였어요. 내가 심지어 그쪽에 신방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까지 전로사님에서 주여 가능합니다. 그런 부담을 내가 지금까지 실성은 이거는 목회 양심상 도저히 허락하더라고. 그래서 또 나오겠지 하고 포기했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던 그런 업체가. 그리고 이제 휴학 기간이 다 끝나갔고 이제 휴학도 못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처갓집 교회 목사님이 장모님을 갈고 가지고 목사 사회를 맞으려면 좀 본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장모님이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내 등교 겁내주고 송서방 왜 이러나 이래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시 복학했는데 사회증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맡은 교회가 없으니까 편하게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 다녀봤습니다. 감리교도 가보고 뭐
친이가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세 가족인데 한번 세 가족 아닌데요. 등록이라고 하면 싫어요. 이러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교육자한테는 되게 좀 사역에 대한 짐이기 때문에 약간 휴가처럼 그게 있어요. 근데 한 달이었어요. 한 달. 한 달 지나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나도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좋았는데 나쁜 데니까 자꾸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저 목사님 말고 내가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나처럼 도망치듯이 나왔지. 근데 갈 데는 없지. 그때 제 생각에는 이번 교회에 잘 됐다. 뭐 질량적으로 그때도 컸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은 자고로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근데 참아서 서울은 힘들고 경산에서 대구로 한번 가보려고 동부교회 무슨 교회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문제는 8월달 나오니까 인사이동이 없는 때예요. 연말에 내가 자리가 있지 그때는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얼마나 설교하고 싶었는지 진짜로 아직 기억나는 게 무더운 9월 8월쯤 되는 그때 여름이었는데 토요일날 갈 데가 없잖아 시간이. 우리 시골집에 앉아가지고 집에 개한테 설교했습니다. 네가 복음을 아느냐 회개하라 하고 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그전까지는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주여 이번에 한 며칠 정도 되는 교회에 좀 뽀대라는 교회에 좀 가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주여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라도 좋으니까 좀 사역할 교회를 달라고 그 기도가 바뀌었는데 바뀌고 5일 만에 한 교회를 소개받았고 금요일 철야 가서 마치고 목사님 잠깐 인터뷰하고 이번 주부터 오래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났을 때 사모님께서 내한테 계좌번호를 달래요. 살려주겠다고. 제가 재량정의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 최소한 그러다가 두 달 계획이 나갔으면 그리고 대구 시내에 있는 꽤 규모 재량정의도 한 두세 배 큰 교회 있는데 저는 좀 돼야지. 근데 내가 더 갈 때 감사해서 안 물어봤어요. 그쵸? 얼마 줍니까? 안 물어봤어요. 한 달 지나고 통장에 찍혔는데 재량정의도 적었어요. 나쁜 놈들이 많아. 그런데 신기한 거는 사회의 간절함을 알고 나니까 그게 불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급여에서 5년 정도 있으면서 강로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좀 사랑스러운 목회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한테는 질량적이 늘 부담이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냥 가서 내가 미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꼭 기회가 되면 저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내가 무조건 간다. 다른 교회에서도 그 취소하고 간다. 내가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교회가 마침 2년 전에 주어졌고 그때 아쉬웠던 게 교사 세미나라서 1층에서 했어요. 언젠가는 본당 꼭 가야죠. 본당, 조만간 본당 가야 해. 네.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연락 왔을 때 왔고 오늘 이제 이번 주제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수막 안 붙였지? 뒤에 현수막 놀고 있던데 목사 안 붙입니까 현수막? 붙이지. 언제 붙이려고? 붙이지 말라고.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바닥에 가서 들고 찍으신대요. 네. 그 주제를 교회를 소중하는 데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목을 마음 지키기 교회 지키로 적었습니다. 그냥 설교라기보다는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서 조금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 나도 교회 분위기 꽤 돼요. 49년이니까 연차가 꽤 되죠. 그래서 그냥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 신학의 범주 가운데 교회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죠, 그죠?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진짜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량제일교회 청년부지만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진량제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지만 진짜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또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내 싸우고 그죠? 교회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청년들 마음속에 어른들 신앙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때요? 열받죠. 근데 전에 있던 교회 얘기해드릴게요. 전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회 내리막에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에 안전바가 없어요. 옆에가 좀 높은데 그래서 늘 이제 그때 부목사 때 장로님, 장로님 이거 난간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 됐대. 그 교회 몇십 년 된 난간 떨어졌대.
괜찮대. 걔 돋는데 막 아우 안 웃겨요. 그렇게 계속 떨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름에 그 위에 제일 짱장놈, 짱장놈이 수석장놈이 손자가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주일날 도둑이다 겉떨어졌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냥 피쳤나고 까졌어요. 에 다음 날 수리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어? 좋은 대학 나가고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스타 하는 사람 배워봤는데 교회도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가 늘 그리는데 이딴 교회는 흉내는 내는데 많이 아쉬워요. 애는 쓰죠. 애는 쓰는데 그러니까 교회 이너스쿨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기대함도 많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가 꿈꾸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완벽한 교회가 어딨냐. 바로 그건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사요나라 할 때 가야 될 그 완벽한 천국. 그게 완전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공동체로서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또 성도들 차원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하는 아주 재밌는 과목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게 뭐냐니까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기 살기로 모였어요. 학교에 있으면 애들이 막 성질 막 내려 나한테 저 아빠 엄마 집사인데 나한테 짜증을 내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저는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되는데 교회는 개척을 해요. 주일마다 가져오는데 여름에는 3일씩 교회 오라고 돈 들고 오라고 또 조금 이제 날이 올라가면 막 새벽에 오라고 금요일에 오라고 교회는 연중무휴 연중무휴 계속 돈대. 그 전이 거입대. 공기도 좋고 뭐 그러니까 교회는 하여튼 죽기 살기로 뭐예요. 어지간하면 교회 부터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흩어지기를 힘쓰라 이게 아니고 좀 쉬어라 이런 건 없고 계속 모이기 힘쓰래요. 그리고 계단에 부담스럽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럼 혼자 와 제가 며칠 오겠습니까? 부담줘야 돼. 부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법으로 교회 종교집회를 제한했습니다. 모이지 마. 그러고 뭐 몇 명 모여 붙여놓고 몇 사람 앉아. 그래서 걸려 공무원 와가지고 그죠? 주인을 막 지켜보고 오라보고 막 붙어봐. 그러니까 엄청 근데 그래도 교회는 모이지 말아도 모였어요. 막 문 따고 들어오고 막 공무원 속이고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하니까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아니 좀 참아라. 너 열심히 걸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적당히 좀 해라. 왜 민폐를 끼치냐. 광신자다. 심지어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세대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예배 어기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 죽으라고 하죠. 근데 청년들은 뭐 그렇게 좀 쿨하게 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볼 때 꼰대 같고 광신자 같고 좀 지긋지긋해요. 근데 한편 권사님들은 청년들 보니까 기가 막히게 타락한 놈들 이러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라 하실 거를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소송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 못 먹이 하니까 소송했어요. 근데 그 소송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제기한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처분 소송에서 1년 5개월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한 것은 지나친 자유권의 침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이 넘쳐도 예배 모이기를 금지하는 건 불법이란 거예요. 헌법에서. 그 최근 나왔어요. 그때는 못 봤죠. 언론에서 안 달아줘요. 안 달아줘요. 심지어 우리 생각에도 뭘 그래 모여? 좀 참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는 꼴통, 꼰대, 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교회마다 유튜브 다 봤어요. 계정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예, 어른 성도 뭐 1500명 모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교회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이랬는데 지난 저기 유튜브 계정했죠? 혹시 무슨 구독자 몇 명입니까? 거의 안 올랐어요. 여러분 가입 구독했습니까? 네, 구독자 수가 나와있어요. 비공개. 왜 비공개를 하죠? 뭐 다 안 됩니까? 왜 비공개죠? 저도 유튜브 합니다.
제 계정 제 구독자 3,300명입니다. 그 웃기죠? 예배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배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런데 비대면 예배는 뭡니까? 공동체 예배를 만나지 말래요. 이건 마치 건조한 비 이런 거예요. 차가운 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길고긴 터널을 마스크 쓰고 발을 체크하고 주사 맞고 거리두기 하면서 잘 볼 때문에 이제 겨우 일상이 좀 회복됐죠. 엔데믹이 되면서 꾸며드리던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수련 예배도 3년 만에 참았죠. 그래요. 드디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겼어요. 그토록 주여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집회하고 그런 게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드디어 응답이 됐어요. 이제 3년 만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유튜브로 하는 게 이제 대충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되고 이제 예배당에 붙어있던 여기 다 떼고 이제 앉고 있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도 교회가 맞다. 그런 3년 동안에 이런 교회를 기름할 시기라고 생각하자고 정방하고 버텼는데 이제 다시 이제 모이는 교회가 잘 돼서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밸런스를 잘 잡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생각했는데 잘 흩어졌잖아요. 안 모이고. 근데 이제 모일 텐데 안 모이는 거라. 안 모여요. 예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도 허약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유튜브 예배 편했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다시 모이기는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뭘 핑계대니 시기가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옵니다. 심지어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느 교회 고등부 수련회를 와가지고 올해 다 보니까 고등부실에서 드리는데 고등부실에 수련회인데 내하고 목사님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치면서 유튜브로 본대요. 괜찮죠? 근데 유튜브 라이브라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사람 수가 3명 들어와 있어요. 80명, 90명은 고등부인데 3명 와 있어요. 현장에 2명, 온라인에 3명. 뭐 하자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도 예배합니다라고 나름대로 정당화하고 자부심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가 그 어떤 흩어져서도 예배할 마음 모읍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은 뭐예요?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처음 전면적으로 교회가 봉쇄되고 할 때 우리 집에 식구들 다 거실에서 양복 입고 정식으로 애들 허리 씻고 허리 세워!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한 3년 전이니까 제가 반팔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람 예배시간 여보세요? 하고 돌리고 애들 이렇게 자고 있고 막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흩어져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회 우리의 실체를 여실히 본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교회가 기득권이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항상 세트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예수 잘 믿으면 고지론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다스린 자가 되고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입니다. 성경의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간대요. 좁은 길을 간대요. 가끔씩 교회가 잘해가지고 칭찬과 명성도 얻지만 기득권의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가볼 수 있지만 역사의 경우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반짝이 멍들었다가 금세 타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역사도. 서양의 역사를 먼저 보자면 중세 청년, 천년 동안은 교회가 세상을 통치했죠. 여러분 배워봤죠? 뭐 그 카노사 구려. 왕이 교황한테 깜짝거리다가 교황이 너시 왕 아니야 하니까 왕이 그래라 나와 왕이 인데 하다가 나중에 왕이라는 놈이 그 겨울에 교황 별장에서 쉬고 있는 거 봐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하니까 아직 멀었어 사흘 동안 진짜 울면서 제발 은혜를 베풀어주는 교황이 이 죄를 사하거라. 거기에 가서 물어갑니다. 그처럼 세상의 황제보다 교회가 더 셌어요. 근데 그때 보세요. 우리는 그 중세를 다른 걸로 봅니까? 다크에이지 암흑기라고 불러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성경적 가치로 세상을 지배하면 다크에이지가 되면 안 되지. 근데 다크에이지 역사를 보세요. 입맛에 안 맞으면 자기하고 틀린 말하면 어떡해요? 만사냥이라고 불질을 부립니다.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좋은 구실이 이 성경이었죠. 쟤는 마녀다. 그럼 성직이 인기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매매합니다. 주교만 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어요. 세습하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 성경을 못 읽게 라틴으로 성경을 독점해가지고 없는 말을 막 지어내요.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헌금하면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요렇게 스탠바이하고 있는 애매한 너희 엄마 아빠 조상이 그 동조선이 땡그랑 뜨는 순간에 천국으로 간다. 이거 속이 높잖아요. 그럼 다음에 사제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흥금하세요. 그때 그 면제부, 면벌부를 팔아서 재벌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구텐베르크입니다. 금속활자 개발한 사람이 마침 개발했는데 면벌부를 막 인쇄해서 막 파는 거예요. 종종 안 해요. 그냥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죠. 여러분, 고아원의 시초가 전쟁과가 아닙니다. 고아원에서 스승님 갑니까? 수도원에서. 신부들, 수녀들, 하나님께 결혼한 사람이라고 복신으로 산다. 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인간들이 복신으로 산다 해놓고 못 참겠거든. 그 안에 사고 치는 거예요. 그 수녀가 애를 낳았는데 말이야, 말이고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몇 병이 될 수도원 앞에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이제 정비하려고 물을 다 빼고 하니까 안에서 애들 유골이 수백 개가 나왔대요. 아니 차라리 결혼을 하든지 그랬죠. 결혼을 애를 많이 놓든지. 겉으로는 저는 죽게 바친 거룩한 몸입니다 해놓고 뒤로 벌치다 하고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썩을 대로 썩으니까 하나님께서 루터나 카이로나 사람을 세워서 종교계 일으키고 때마침 그때 아까 말했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개발했잖아요. 루터가 신부인 줄 알죠? 이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루터는 의대 가려고 공부하던 수제였어요. 근데 절친이랑 둘이 길 가다가, 이 절친이 놀랍게도 길 가는 중에 즉사합니다. 왜? 배낭 맞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꽝! 죽었어요. 그 애가 너무 놀랐어요. 자기 소울메이트인데 배낭 맞고 죽어버렸어요. 바로 옆에서. 그때 루터가 충격받고 인생이 너무하다. 내가 의사들 성공한다면 막겠냐 하면서 갑자기 급선회에서 사제가 됩니다. 그럼 루터 아버지가 신랑이 만져만 했어요. 인마 의사 돼가지고 집안 펴보려고 갑자기 사제가 되겠대. 나중에 세워 화해합니다, 둘이가. 근데 루터가 와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그래 왔을 때 얼마나 찐이에요, 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 교수 겸 사제로 와있어가 성경을 보는데 이상해요. 자기가 성경을 볼 수 있잖아. 보는데 자기는 헬라어 히브리어 다 보고 라틴어 다 보는데 아무리 봐도 선배 사제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거 없어요. 그럼 물어봐요. 형님 그 쨍그랑 하면 뭐 제목에 있던 거 간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조용히 씨 안 되지 마라. 조직이 그런 거다. 아, 속이 없잖아. 이러면 돼. 네가 세상을 모르는 거라 그래 시작하는 거다. 처음에 나도 그랬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 이렇게 약간 타락하는데 루터가 이렇게 대가 꽂다 보니까 안 물려들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책임자한테 묻는 거예요. 선배님 답변을 말합니다. 똑같아요. 나대지마. 나대지 마자. 두렵게 사람한테. 결국 나중에는 교황청까지 편지합니다. 교황청까지. 존경하는 교황선아 질문이 있사옵나이다. 첫 번째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아무래도 교황청에서 이놈 말해 이래 된 거예요. 그 열받아가지고 아무도 안 되는 말이니까 열받아가 진짜 궁금해하는 그거를 적기 시작합니다. 1, 2, 몇 개? 95개를 아무도 말안 하니까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대장 다 알려놨습니다. 교황청에서 루터 불러가지고 조용하세요. 너무 나대요. 열정은 좋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의 열기 이해합니다. 벗 너무 말씀하지 마세요. 또 술을 넘었어요. 왜? 자기는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인생에. 결국 안 돼가지고 교황청에서 세게 나오죠. 교황의 대사가 와서 루터 꼬라쳐놓고 루터 말 안 듣네. 오늘부로는 사제집을 파하고 교회에서 추방입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추방이란 말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영 끝나는 거예요. 그 교황의 의인이 지킨 교지를 낭독하는 거죠. 루터가 참 억수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 듣고 일어나가지고 그 교지를 봤죠. 받아서 조금 짓습니다. 교황이 나를 파면해, 나도 교황을 파면해. 끝났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전혀 종교개혁을 하고 역사를 바꾸고 이름을 하는 그런 의도 없었는데 이게 자꾸 커진 거죠. 떠밀렸어요. 떠밀렸어. 이럴 게 아닌데 이런 거예요. 선배 한 명이라도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교황청과 갑자기 교황청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어떤 성직 매매하고 타락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북유럽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지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황청에서 자객을 보냅니다. 루터 처리하는. 그때 루터를 아끼던 영주 한 명이 루터를 숨겨서 자기 별장에 짱박아 놔요. 루터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불만을 하고 쟁가하게 아니고 그래서 놀랍게도 아무도 못했던 걸 합니다.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 구텐베르크가 아무 생각 없이 개발한 금속활자로 성경을 찍어요. 독일 전역에 성경이 퍼지는데 얼마 걸렸겠습니까? 기간이 얼마? 2주. 2주 만에 독일 전국에 독일 성경이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지다 신부들이 벌지다면 성부들이 그 아닌데요. 갈라디아서 사장이 그런 말씀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유럽 보면 유럽 중앙을 딱 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에 스페인은 가톨릭이 세죠. 그런데 그 위에 독일, 영국, 그다음에 덴마크 있는 전부 다 개신교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라진 거예요. 한국도 여러분 태어나기 좀 전이었던 1980년대 윤목사는 알죠? 저희 한 번도 많이 됐으니까. 그때가 기독교 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지 못하고 덜을 봤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아주 어린 나이지만 경험했었습니다. 전성기였어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베스트 10을 뽑으면 놀랍게 중에 7개가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 세계 최고 기네스 골랐던 교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종합교회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교회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한 교회의 교회 숫자 7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그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앞에 인트로 너무 길어요. 본당 3층, 4층, 중층, 지하, 교회관, 배달관, 뭐관 이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마포, 여의도 뭐 서울에 잠실 어디 창원 의정부 대구 막 하다가 갑자기 오사카 나고야 하다가 전 세계를 다 돌아요. 그걸 다 말해요. 한 10분 걸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거를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인공위성을 렌탈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걸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BTS 콘서트 보는 것처럼 교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벌써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럼 벌써 다음 예배 줄 다 서 있습니다. 근데 부목사가 오라라고 하니까 오라라 계속 여기까지 펴보세요. 이거예요. 그랬어요. 그때는 하여튼 목사는 그때 제일 행복했었어요. 그때 약간 교회 다니는 게 교양의 상징입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 교양의 내용 보이겠죠. 선교된 지 한 세대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가 나라가 됐고 또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두 번째가 됐죠. 첫 번째는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국내로 파송하는 성수가 많았어요. 왜? 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선교사였거든요. 일단 순수하게 국외로 파송하는 성수는 우리나라 1등이었어요. 고작 100년 만에. 그런데 그 화려한 날 그때 전 국민이 4천만 중에 뭐 1000만이 기독교인 그리고 1000명을 했어요. 조만간에 인구 전체가 바뀌어진다. 그리고 조만간에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국회의원 6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장군들 70%가 기독교인이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진급하려고 하면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이민 가서 교회가 센터입니다. 교회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대단한데 알고 보니까 화려한 건물이 좋았는데 콘크리트로 잘 지은 건물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콘크리트 사이가 뻥뻥 비어져 있고 페인트도 깡통으로 만드는 그런 부서공사된 건물이었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 한국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게 뭡니까? 신천지예요. 아마 전략적에도 붙었을 거예요. 신천지 아우. 이게 얼마나 슬픈지 압니까? 신천지는 정말로 고도 계획을 잘 따가지고 교회를 통으로 접수해야죠. 교묘하게 와가지고. 근데 제가 전에 부목사 있던 교회에서 코로나 터지고 신천지 그 대구 다려운 집화가 뽀록 나고 명단이 흘러가면서 갑자기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 집사님들 한 10가정이
갑자기 증발을 벌였습니다. 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들도 다 신천지였고, 심지어 중동부 부감은 신천지의 목사였어요. 이 나쁜 놈들이. 그 정도로 와있었어요. 몰랐죠. 그 양반은 그 교회에서 모태 신앙입니다. 나가 보니까 오전에 교회 오고 오후에 신천지 가고 그랬던 거죠. 대단했었어요. 그때 교회 말이 뭡니까? 오죽하면 신천지에서 목사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스파링 그걸 하잖아요. 공개 토론하자. 너가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그때 교회 대회는 뭡니까? 신천지 아웃. 이 답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지도하죠. 목사님들 청년들에게. 신천지 만나면 피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라. 이게 아니고 그냥 피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찐이야. 근데 너랑 토론 안 해. 왜? 더러우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부처, 저는 우연찮은 교회에 그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본부에 있는 사람하고 제하고 토론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이 아닐게. 왜냐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 그 진려라고 그러죠. 진려. 뭐 있잖아요. 진려 중에. 진려가 그 과천에 있는 하나님의 본부의 임원이에요. 또 임원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얘를 빨리 빼내야 되는데 자기 말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냥 자기가 삼촌쯤 되니까 여름에 휴가를 보란 거야. 자기 집으로 꼭 와라. 그분이 돈이 많았어. 그러니까 돈 줄게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삼촌이랑 산책까지 하고 갑자기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분 우리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수요일 오후 2시에 올 거니까 하나님 얘기 좀 알아놓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지나가다가 교회 물 보러 간다고 교회 들어놓고 앉혀놓고 야한테 목사님 시간 됩니까? 왜요? 잠깐만요. 그래도 둘이 만났어요. 인사하래요.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강아지가 갑자기 나가면서 우리 진리인데 하나님의 그 임원입니다. 한번 잘 설득해보자 하고 나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 마치 옆에 또 노는 목사 있어가지고 정 목사 마음은 뭔데? 이거 막 같이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쪽수야 밀리게 2대1로 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그때 나이가 한 30대 중반 되시는 여자분이었어요. 미혼. 근데 이분도 갑작스럽죠? 자기도 삼촌한테 꼬시기가 왔는데 돈을 안 주고 갑자기 목사들 앞에 놔두고 우리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교회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스럽게. 갑자기 세 명 앞에 뭐 있습니다. 세 명 앞에는 서기치 양호씨 있고 갑자기 막 찾아요. 이분은 자기 머릿속에 이 레퍼토리가 다 있어요. 놀랍게 부담스럽게 헬라어를 막 짓거려요. 갈라디아서 몇 장에 예를 사람이 나오는 여성형입니다. 아시죠? 몰랐어요. 근데 맞죠. 여성형이죠. 그럼 계속 목사한테 공부 열심히 안 했나? 좀 생각해라 생각해라 이랬는데 첫 만남이 둘이가 있으니까 걔는 준비가 된 상태고 우리는 지금 무관계잖아. 근데 인터벌이 잠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얘가 말하는 사이에 그걸 생각하고 이래 하여튼 잘 넘겼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배운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니까 야들은요 자기들 배운 논리 있잖아요. 요게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그건 오케이 근데 요거는 근데 하면 당황해요. 레퍼토리가 없어요. 자꾸 돌아가지 끝까지 간다고 하지 그러지 말고 요것도만 잡시다. 이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질 먹네요. 그리고 이게 설득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니까 접점 못 찾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당신들 우리 소설 다 아니까 나도 목사로서 궁금하다 그러니까 본부에 가시면 내가 마음 줄 테니까 교회 쪽으로 당신들 자료를 좀 달라.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러겠대. 7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니까 나오면서 그분도 가시고 내하고 지금 목사 오면서 둘이 약속 수고했다 애썼다 전화 하고 하면서 더 생각이 오싹한 거예요. 이게 미안합니다. 목사한테도 이렇게 달라 그러는데 일반 성도나 성도 달라 그러면요 이거 택도 없어요. 헬라어에 뭐 재계적 용법이 있대요. 뭐 처음 들어본 소리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이게 원어가 뭔데 뭐 능동태라고 와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죠. 야 우리가
보니까 규모를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는데 이게 그냥 당나라부터 당나라부터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어쩌면 현실이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완전히 뽀록난 거죠. 완전히 우리의 허약함이 다 들통난 버렸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대선할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이런 그렇죠. 진량선교회도 후보들 오죠. 명함적으로 막 부탁합니다 하고 혹시라도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직장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예배들을 오는데 얼굴 잡아있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일본 누구누구누구 앉아있고 나랑 함께 그 집사예요. 예배하러 뭐 좀 다른 데 입고 오다가 끝나버든지 이리가 앉아있고 맞자마자 목사님 인사할 때부터 명함 주고 있어요. 잘못합니다 김건사님 이건사님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후보 대표사가 와서 또 규모 큰 교회는 그런 사람 여러분 진량에서 진량이 제일 크죠. 그러면 그 진량 뭐야 경산시장 후보 돼서 인사할걸요? 옆에 조그만 캐스피를 안 가요? 그럼 얘는 뿌듯하죠. 진량 지역이 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규모 큰 교회 화이팅 하고 막 좋잖아. 자랑했어요. 막 세상에 권력자들이 교회를 막 와 하고 막 경산시장 와서 막 절대합니다 하고 진량 읍이다 면이다 뭡니까? 미안합니다. 읍자 와가지고 막 목사 화이팅 하고 이러면 막 와 가오 쩔죠. 그래 살아 그 재미지. 진량은 진량 지역 교회죠.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6.25 때도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 때도 예배를 안 멈췄는데 어째 병들은 멈추노. 근데 알고 보니까 6.25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뭐 규모는 많이 컸잖아요. 근데 적어도 6.25 때는 소수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내신은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게 찐이었다니까요. 두드리 맞기도 했고. 아,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서 내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돈을 좀 줄까? 아,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앙인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이 학력의 최종학력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 살면서 늘 백구두, 백바지 입고 머리 포마드 넘기는 그런 멋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유산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막 주님, 그 주님 말고 다른 주님 좋아하시고 또 두 분을 사랑하시고 그림에 제가 덮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다 날렸죠. 근데 놀다 보니까 이게 일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10살 때 국민학교 다니는 아버지를 강제로 빼가지고 10살 때부터 일시켰습니다. 할아버지 놀고 플렉스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할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근데 한 7년 동안 일하고 7살 됐을 때 컸잖아요. 힘도 좀 있고 아버지가 새벽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지게지고 내려오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간다고 그때 교복 있잖아요. 어디서 학교 가더래. 아버지가 나가야 되는데 만날 것 같아가 쪽팔리니까 숲에 숨어가지고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온 거죠. 오니까 할아버지 일어나가지고 지게지고 아버지를 두드려 뺐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러니까 터진 거지. 그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찾아간 게 교회였습니다. 7살짜리가 일하니까 쉣 가만히 타가지고 머리 곱슬머리고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할아버지는 무섭지. 할머니가 적이 많습니까? 그래서 무뚝뚝한 할머니니까 속적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기도 있는 아버지가 교회 처음 갔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중고등부 선생님이 이 쉣 까맣고 키 작고 이런 애를 새가족이라고 환영해 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게 꽂힌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교회 갔어요. 신앙이 처음 들어왔죠. 그래서 때가 돼서 세례도 받고 신앙 가지게 됐어요. 문제는 20대 초반 됐을 때 결혼했습니다. 영천의 사람 웬 천사랑 결혼했어요. 그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써 교회 집사도 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 교사니까 바빠요. 새벽에 가요. 어머니는 새댁이니까 신부 모셔 살다가
밥 차려드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못 이겨요. 내 집에서는 앙숙이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갈고 오는 거야. 어머니가 다 하고 이제 교회 가려고 하면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농디져가지고 꽁쳐 놓던 빨래를 내가 젖어지면서 이거 입고 가니까 빨아. 그럼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빨아야지. 급하게 빨고 누르고 이제 교회 가도 하는데 우리 교회 가기 전에 고개 가는데 고개를 지나가는데 벌써 앱 맞춰 나오더래. 그러니까 일부러 고개조절 못 가는 거예요. 참 나쁜 할배. 좀 반복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가는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어렸습니까? 근데 주일 아침에 할아버지 주무시는 방에 가가지고 농을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꽁초를 다 해가 다 빠른 거예요. 없지요 아버님?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설을 넘었어요. 멀쩡한 돈 옷을 꺼내가지고 마당에 흙이잖아요. 흙바닥에 비벼가지고 이거 빨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못할 소지만 막이 신기해요. 그때 어머니가 신혼 초인데 달을 들었어요. 왜는 못 속였냐. 그러니 막 할아버지 같은 며느리가 소리 나고 꽝 지르고 막 아버지 부입하고 뭐 교회 갔다 오고 있다고 엄마 울고 있지 와이카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이 내가 태어났는데 요새를 못 받았어요. 장남이거든. 그 할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 뭐 니는 포기했다. 근데 우리 장손한테는 인마가 내 제사를 못 지르니까 세례들은 가지 마라. 그 요새를 다 받는 거 난 못 받고 중학교 때 뒤늦게 학습과 세례를 분명히 받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믿기 위해서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치르신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 집에 신앙을 처음 받은 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지난주에 또 신앙 역사 촬영하잖아요. 백몇 년, 아리와 선교사, 아담 선교사, 그죠?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정도는 조상을 버리고 새학 귀신을 모시는 분이셨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 대가적으로 두드리 맞으면서 예수 믿어본 사람의 그때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었고 유교 때가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폭탄이 날아와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폭탄 나옵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닌데 왜 날아와요? 안 날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질적으로 규모는 엄청나고 그런데 질적으로 완전히 막 엉뚱한 거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 주신 주제를 보고 배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이래요. 16장 13절에서 20절. 내용 알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세 편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훅 들어와요. 니는 내가 누구 생각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책하게 있다가 정신없이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꼭 가가지고 뭐, 어 잘한다 이런 분이네. 근데 딱 그게 맞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로 치면 그겁니다. 파죽문산이에요. 파죽문산. 한반도 치면 저기 중강진 신의주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을 접경하고 있는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지만 이방문화가 되게 유입이 잦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주신이었던 제우스를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풍요와 목축의 신이었던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도시예요. 본래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본래 이름이 파니아스죠. 파니아스. 그 파니아스가 바로 그 판에서 나온 거예요. 판. 판이라는 놈은 희한해요. 상체는 남자예요. 하체는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켄타우로스인가? 뭐 그런 짓한 거예요. 이게 목축신인데 왜 목축신이냐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하체 염소 상체 남자가 피를 불어요. 잘 불어요. 그 소리에 볶아가지고 막 사이렌처럼 볶아가지고 그 막 양 암양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판이 그 암양을 작업을 쳐가지고 후손을 번성하는 거예요. 가끔가다가는 양 말고 여성들도 이렇게 와요. 그럼 여성한테 작업을 쳐가지고 후손을 낳아요. 그러니까 목축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 판이 불던 피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뭔지. 판이 부른 피리. 판피리는 거 아닙니다. 제발. 뭘까요? 판이 부는 피리. 다 나왔다. 피리가 영어로 뭐예요? 리코더 아니에요? 제발. 뭐예요? 그렇죠. 다 나왔네. 판이 부는 플룻. 팝플룻.
팬플루. 아, 팬플루는 모르니까?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 팬플루스의 팬이 바로 판이에요. 꼬시는, 작업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갈 사람이 랜덤으로, 예수님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 동네에, 그러니까, 진량 그 황제 아파트, 102동 뒤에, 국당 있고, 절 있고, 이슬람 사원 있고, 예수님이 그거 갖가지고, 아니면, 경사로 유명한 절이 보이면, 갑밥이,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성경부 인문들 뽑아가지고, 갑밥이 가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자매님, 예수 믿죠? 할렐루야. 이걸 안 믿었잖아요. 근데 갑밥이 가가지고, 갑이 올라가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신뢰입니다. 그것서 괜히, 주님 그리스도시오 했다가는, 그 갑밥이 스님한테 목탁으로 맞아요. 이게 샬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람 일본은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조언 받는 그런 한, 찐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우리 도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니한테 나는 뭔데 묻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끼리 다 의식시 할 때, 우리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오늘 여기서 좀 이따 기도할 건데, 기도할 거죠? 문제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교회에서는 다 그리스도 같은데 나가면요 이순신 나의 믿음을 아무에도 알리지 마라. 그런 사람 세배였어요. 라떼는 학교서 벤토를 사가지고 도시락을 학교는 급식 먹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먹고 내 거 먼저 먹고 점심시간에 남 거 먹고 이러면서 그때는 치열했어요. 그때는 식사기도 길면 큰일 났어요. 내 반찬이 괜찮은 날은 기도를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면 반찬이 효과가 없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어요. 내 반찬이 찌질하면 기도를 길게도 안전해요. 여러분이 접근했다가 에이 하고 가요. 근데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급식이에요. 급식 똑같아요. 기도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전도라 합니까? 그냥 어쩌면 회상에서 예수 믿는 게 가장 드러내기 쉬운 케이스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아멘 뭐 이거지 반복하면 수단을 들었어요. 어? 그러시네? 아멘.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주님은 알잖아요. 뭘 알아요? 또 표가 하니까 문제는 그 어떤 그 막 욕을 하고 안 하고 시상기도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나는 비상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뭐냐니까 여러분 문제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청년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3포, 5포, 9포, N포, 다포 그런 시대인데 중요한 건 청년들이 살아가는 목적,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에 예수 믿는 신앙이 길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자면 여러분이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나를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삽니다. 그게 내 삶의 소망입니다. 해야 정상인데 교회에서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 삶의 증거로 얻어들어가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남들처럼 안정된 직장에 가기를 바라고 높은 연봉과 꽤 플렉스한 그런 차도 이왕이면 집으로서도 차는 좀 외제차 끌고 이런 꼬대 나잖아. 교회 올 때 걸어오는 것보다 그죠? 비행기를 타고 이러고 그죠? 오빠 차 뽑았다 통 열고 가고 이게 낫잖아요. 목사님 시원하죠? 이게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럼 단 차이가 뭐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다가 한계를 만나면 많이 당황해요. 그래서 찾는 게 인맥 뭐 혈연, 지연, 돈 찾고 관계 잡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찾아요. 그런데 찾다가 하나는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아니고 남들보다 내게는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새벽기도 아마 여러분도 그러죠.
신랑제학의 새롭게도 멤버들 고정입니다. 거의. 심지어 자리도 고정이에요. 거의. 근데 갑자기 통 안 오시는 분이 갑자기 한 분이 와요. 그럼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도의 식구가 늘었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저 문제 있는 것 같다 문제 있는 것 같다 문제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서 울부짖으면 사람 좋게 안 봐요. 그러고 처음에는 조용을 하다 이제 많이 빠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하잖아요. 막 울면서 그러면 지나가면서 힘내세요 이러면 될 건데 듣는가? 누가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절대가 아니고 남들이 쓰지 않는 치트키 같은 거죠. 옵션. 또 이제 때문에 이제는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하고 막 딜하려고 그래요. 좀 종교가 많습니다. 안 들으면 곤란해요. 옆에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자주 그런 비유해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청년 청소년들은 신앙이 그 진이거든요. 진이. 비비는 거. 능력 많은 진이. 진이 능력 많은데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린 여전히 내 주도권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단지 좀 급할 때, 필요할 때, 적당할 때 좀 주님께 자리 드리면서 딜하고 괜찮죠 주님 이 정도로 사는 걸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일곱 바퀴 돌아라. 총 몇 바퀴죠? 어렵죠. 더하기가. 13바퀴. 우리 외계는 첫날 돌고 둘째 돌고 이렇게 금요일쯤 되면 약간 위에 무너져 내리고 7일째 세게 돌잖아요. 그러면 막 와자 무너내리고 뭐 흔들리고 이러면 신나잖아요. 싸이 빨리 돌자 하면 그때 주님이 그때 돌 때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시작하면 이따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3바퀴 다 채울 때까지 성은 전혀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남편과 함께 샤우팅 할 때 성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천만 다행으로는 근데 성이 바깥으로 무너져 내리면 다 죽었어요. 안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라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99%까지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채워질 때 주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주님하고 어떻게 되랍니까? 주님 내가 적당했으니까 주님 적당히 주세요. 내가 청년으로 할 게 많은데 주님께 이 정도 헌금하면 내가 복을 주세요. 로또 한 4개만 부탁합니다. 4자리 정도만. 3개가 1등 안 바래요. 너무 심하니까. 한 3등 정도만 부탁합니다. 주식 파란색만 빨간색만 안 돼요. 수익 요새 다 파라니까 그냥 평타만 치게 되세요. 그럼 주님 일신 내가 이걸로 헌금도 하고 주님이 글뱅이도 아닌데 돈 줄게. 좀 더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죠. 태도. 그런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천년의 믿어가 나타납니다. 봐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죠.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네 뭐 위에 뭘 세우겠다?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편의점이 아니죠.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삼겨요. 베드로.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제가 페트로예요. 페트로. 베드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봐라.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주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의 총 본부도 뭡니까? 성 베드로 성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죽은 데예요. 그 일대 지금 교황이 뭐 200몇 대 교황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 고백한 너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코로나 겪으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때문에 굉장히 충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나? 와, 씨, 내가 목사인데 3주 만에 반팔 티 입고 예배드리네? 와, 나 쓰레기였네? 절실히 깨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하고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고 지금 다시 회복됐으니까 빨리 모이자 이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더 근본적으로 알고 보니까 내가 교회였어요. 내가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고 흩어지고 숫자가 적고 많고 청년부 회복되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 말씀을 읽자고 해요. 자, 한번 본문 줄래요 혹시 되면? 언젠가 뜨겠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리 그러니 이에 순함이니라. 여기서 이 마음이란 게 다른 걸 하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니까 내 멘탈 관리, 내 가치관 관리, 삶의 목적 관리, 그게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게 숫자가 덜 모이고, 헌금이 적고, 뭐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들은 내가 예수님 사람들께 안 살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규모가 적고, 뭐, 전에 청년부 몇 명 모였지, 몇 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런 거 말 많아요. 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교회인 개인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주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질이 맞는가? 내가 그 유니코트스 처치, 내가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진량제일교회인데 내가 지금 뭐 영남대학 있으면 영남대학교 있는 진량제일교회 내가 교회예요. 밥 먹는 교회, 어? 인간 듣는 교회, 야근하는 교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야 돼. 그게, 그걸 해보면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 회복되면 찍을 게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대. 중요해요. 재정이 중요하대. 중요하죠. 외모는 그런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네 마음이 무너지면 네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안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안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처치면은 맞는데 예수 믿는 월시퍼 예배자 아니면 내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경력이나 뭐 임원인 여부나 세례받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으면서 마음 지키기 교회 지키라는 아주 괜찮은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 끝나갑니다. 이번에 우리는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병균 때문에 홍역을 치렀죠.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리예요. 온 세계가 경제 공황입니다. 물류가 정지되니까 곡물, 에너지, 물가 폭등하고 한국 환율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기름값 폭등하고 나도 학교 버스 타고 댕기고 뭐 이래요.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싸워요. 또 중국하고 싸우고 어른거리고 냉전 됐죠. 또 온 세계가 평화가 없고 불안불안해요. 뭔가 좀 풀려야 청년들도 좀 취업이 되고 뭔가 돌아가는데 이게 안 돌아가. 지금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사실은 뭐냐니까 훨씬 더 심각한 전쟁이 이제까지 계속 있어 왔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다 태무심했어요. 왜? 별일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꾸 내 마치 그 모래성이 밑에부터 함몰돼 가는 것처럼 아무리 평안한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은 한때 중고등부 때 뜨거웠고 예수 처음 만날 때 강력했던 신앙이 온데간데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제는 그냥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어? 지체들 만드는 게 기대돼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안 되니까 좀 부담스럽고 내가 꼴에 선배인데 내가 쟤보다 더 못 나가는 것 같으니까 만나기 좀 민망스럽고 이래 바뀌면서 자꾸 이게 허약해지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에 알맹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오버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뽀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진가가 엉망이라는 거죠. 엉망이라는 거. 그게 다 뽀라나 버려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2000년 교회 사상 어떤 대단한 목회자가 나와서 여러분 알아보니까 진리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이런 게 없어요. 설교는 오리지널도 없고 새로운 것도 다 그게 그 나무리 그 밖이에요. 우리 다 이미 여러분 이 정도 짬밥 되면 그 짬에서는 바이브 있잖아요. 못하시나요? 손 들어봐요. 못하시나? 네. 여러분 성경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듣지 마요. 다 들었어요. 신앙 몇 년 됐습니까?
몇십 년인지? 됐네. 뭐, 나 최근에 언제 왔니? 설교 듣지 마. 우리는 설교 못 들어서 못 사는 거 아니? 다 알아요. 구역 좋은 회장, 누구라죠? 회장? 회장이세요. 목사님 설교 보면 딱 하면 대충 감이 오죠. 아, 얼마겠구나. 그죠? 다 그래요. 짬바가 대단하잖아요, 다. 목사님 힘들어요, 그죠? 성경책이 두껍긴 하지만 용역밖에 없어가지고, 증거판이 안 나와요. 개정판도 안 나오고, 이게 끝이에요. 이것도 다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 이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오늘 설교도, 뭐, 앞에서 뭔 얘기해도 결론은 믿음이에요. 뭐, 수염이라서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지. 이 끝나고 말로 가요. 알잖아요. 그러면 알면 굳이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찬양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면 돼요. 근데 굳이 한 시간씩 설교하고 있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또 뭐 다 아는데 뭐. 이게 뭔지. 저도 이렇게 뭐 청소년 사회라고 하지만 되게 부담스러워요. 요즘 사역자한테 요구되는 게 뭔지 압니까? 뭐 뜨거운 영성, 강력한 기도 아닙니다. 재미, 웃기래요. 뭐 그런 청탁이 와요.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마시고 막 아, 예, 목사님한테 꼭 재밌게 애들 잘 듣고 웃기 주고 부탁합니다. 차라리 주연형을 부르지 왜 나를 불러요? 어? 김문화를 부르고 이런 거지 왜 나를 불러요? 그 하도 안 들으니까. 그 이제 애들이 앉아서 이렇게 오디션 봐요. 재산소는요? 지난번 강사보다 조금 괜찮네요. 8점 드립니다. A들이죠. 뭐, 별 3개 탈락. 목사하기 힘들어요. 저 빨리 학교로 오든지, 교회가 위험한데. 이 양반들이 하여튼 그래요. 네.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아요. 안 사는 게 문제. 저는, 청소년 사역하니까 솔직히 청년들은 별로 약간 제 사역 대상 아닙니다. 이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고3까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고3이 되드라이다, 되드라이. 고3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거의 희망 없다. 물론 하나님은 거의란 말은 거의예요. 특별히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외는 주님이 주는 은혜지,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애인데 예수 안 믿어요. 나 저기 타락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믿을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올 거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돌아도 말하는 건데 자기 돌아가고 웃기 믿고 있대. 너무 주님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돌아올 줄 안 돌아와요. 지금도 페북 인스타 보면 내가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모터바이 타고 무신거리고 뭐 여보 사람은 끝이 없어요. 이거 돌아다니는데 엄마는 주여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돌아오면 감사하지.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을 지가 판단해요? 주님이 결제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고3시라면 거의 희망이 없다고 봐요. 천만에 여러분이 조직이 남아있긴 남아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어도 문제는 뭐냐니까. 내 속에 하나님과 직면해서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집회를 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슬프게 만들고, 오래 만들고, 불 끄고, 뭐, 여러분, 증서가 갔어요. 십자가를 섬기게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게 짱구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굳이 그 분위기 안 해도 네가 알아서 하나님과 직면해가지고 좀 하나님과 좀 이렇게 복대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봐요. 그러면 이게 출발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청년분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결혼 중에 나이 맞아요. 아, 결혼만 안 하면 이제 마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애매한데? 안 물어볼게요. 나 물어보고 싶은데 이 중에서 가장 이렇게 올디스트 물어보는데 안 물어볼게요. 네. 그냥 그럼 최고 밑에는 아 스무 살부터 네. 아, 그냥 대학교도 그냥 모질이다 그냥 미혼 특별권 있는 미혼 다. 아 와우. 이야 애매한데. 하여튼 그 여러분쯤 되면 그런 거 굳이 분위기 안 잡아도 하나님께 굳이 수행을 안 해도. 수련을 왜 왔습니까? 바다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내일 오전입니까? 오후.
폭풍 치는 날이 난 거예요, 그죠? 폭풍 속에서도 술을 찾아가긴 해야 되는데, 폭풍 속에 수영이 힘들어요. 일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쯤 되면, 그냥 여러분 퇴근하고 학교 가서 집에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나게 막, 허리가 아니고, 내 삶을 그냥 자문자문하게, 주님 내가 바로 하게 가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런 고민.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좀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어제 무슨 토요일 날 한번 뭐죠? 유재석하고 뭐 하는 거지? 네? 그니까 요새 그 뭐 여자 그룹 있잖아. 그래. 뭐 그런 얘기 하나요? 그건 그냥 알아서 하고. 좀 교회 오면, 이렇게, 적어도 교회 가는 일 좀 해요. 좀 신앙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데 계속 막 남자끼리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여자끼리 드라마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이거는 모여도 아무 소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위스키도 해주고, 오히려 교회는 기회입니다, 지금. 왜냐하니까 세상에요, 자꾸 개인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욕구가 있거든요. 소속욕구도 있고. 근데 내가 보니까 세상 조직 가운데서 찐으로 자기 욕심 안 바르고 진심을 향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조직은 교회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이 시기에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조직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아무 명함 못 내는 사람이 왔는데 이 교회, 이 청년부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그 경험을 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밖에서 진실한데 교회 와도 뭐 아무 존재감 없고 첫 주 올 때만 막 당신은 사랑받기 막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눈이 물어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뿌리면 그게 뭐가 달라요? 이런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진량제일교회의 청년부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손해 안 보는 분이라고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진량, 암량, 뭐 하양에 청년들 중에 택한 영혼이 있겠죠? 많겠죠? 그러면 얘들을 어디 보내야 돼요. 맞죠? 근데 실컷 보냈는데 거기서 권력까지 해가지고 다시는 더 타락하게 만들면 안 보내겠죠? 그럼 여러분이 부흥 위에서 부흥의 물길을 타오르게 그만 태우고 체질을 좀 바꾸세요. 좀 이미 무은디들 진량대기들 그네들 교회에서 좀 가만히 계세요. 계속 섬기기만 하세요. 그리고 새 가족 오면 그냥 형식이 말고 미친 것처럼 한번 섬겨보세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주님이 걔들의 소문 듣고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줘요. 왜? 손에 한 번, 내 천하보다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인마들이 가구리 쳐가지고 다시 타락시킨다. 이거는 마음이 안 되지. 그런데 그 귀한 건 보내놓으니까 인마들이 내 마음 알고 가를 섬겨줘. 도와줘. 고민구매해서 찾아줘. 그러면 이게 되는 거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 고3에 하나가 여상인데 아닌데 경북대학교 그 음대 국악전공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가야금. 땅땅땅땅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잖아요. 음악은 돈 들잖아요 원래. 그걸 물어봤더니 막 얘가 어느 지역에 좀 못 사는 지역에 사는데 어릴 때 하나님이 왜 갔대?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얘를 가야금 레슨 시켜줘요. 공짜로. 그리고 심지어 방학 때는 전국에 그런 팀들을 모아가지고 대학 교수가 캠프를 해준 거예요. 그 순회 공연도 하고. 그 얘가 이번에 그 잘 레슨 받아 공짜로 다 받아가지고 경대 입학하니까 그 하나님 교회 거기에서 얘 경대 등록금을 다 준비해주는 거예요. 그 얘는 은혜를 받은 거죠. 크게. 그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야? 이거 하나님 왜 가는 거 알지? 자기도 안돼. 들어가 안돼. 어쨌든 들어본 게 자꾸 아줌마가 하나님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가 아닙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더래. 자기도 들은 게 있어서 안돼. 그냥 했죠. 부탁했죠. 그래. 근데 나도 너한테 세게 말하면 학교에서 세게 말 못해요. 오히려 애들은 선생님 전도할 수 있는데 선생님 전도 못해. 방법이에요. 내가 목사들도 불구하고 교회 가라 말 못하고
외신사장 가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 계약 안 갖고 진심으로 목사님은 네가 거기 너무 밝아보지 말고 그럼 좋겠다. 그 나중 되면 못 나온다 하니까 얘도 알아. 근데 하는 말 뭡니까? 나도 이상한 거 아는데 얘한테 이렇게 해준 데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 놀랐던 게 와 한 동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실천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이단 교회는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한 애한테 돼가버리신 분들 몇 번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신랑이 오더라도 이미 받은 것 때문에 평생을 투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수도 없이 불러요. 근데 정작 내 안에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라고 생각하면 그런 감동이 잘 없어요. 당연했고 일상적이었고 받은 거 받아. 딱히 나도 주는 게 준 게 꽤 있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약간 남는 정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과하게 헌신할 그걸 소원이라 생각하는 거지. 거저 받았으면 그저 주는 게 되는데 내 생각에 거저 받은 게 아니라 나도 꽤 했는 것 같아. 그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내가 자꾸 날카로워지는 거지. 저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자꾸 이미 은혜가 받은 게 많은데 내가 그 너무 은혜를 일상으로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죠. 이미 받은 것도 충분히 많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최근에 설교하다가 얻은 인사이트가 뭐냐니까 아 예수 믿는 게 그 보물찾기 같다 생각해요. 보물찾기 해봤나요? 저만 해봤나요? 보물찾기의 목적은 뭡니까? 담임선생이 열받아가지고 아무도 못 찾게 하겠다. 포크레인 땅바가 5m 밑에 묻어놓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사악한 부스는 없어요. 대충 이렇게 보이게 해줘. 나무 위에 꼽아놓고 불 꼽아놓고. 근데 그 야만의 능력들이 시작하면 한 놈이 왜 몇 개가 쳐. 정작 센 마음속에 있는 좀 약한 애들, 자존감 낮은 애들 가 찾아내는데 찾으러 가면 먼저 갖고 어떡합니까? 쌤이 공평해야 되는데 그때 공평 못해 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좀 돌려줘 바라네 뭐 어? 맞네! 이야 대단한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 재밌는데 요한의 목자신이 내가 구조가 몇 번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거를 오연자 자 출발 2시까지 복귀하세요 이게 아니고 함께 해요.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좀 헤매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주님이 이렇게 힌트를 줘요. 어이구 잘한다. 야 대박인데? 자 나무 위에 보자 가지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착각이 내가 한다고 내가 씨 열심히 대학 다니고 취업도 하고 고생고생해서 돈을 벌는데 주님이 부가가치세서 10%를 떼가요. 이따 설명인가? 와 주님 셉니다. 하면서 너무 센 거 아닙니까? 10%를 떼가다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은혜가 없을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발견했는데 주님 힘들어 준 거지.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발견하냐니까 교회에서는 주님 옆에 계신 게 느껴지는데 일상에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혼자 센가요? 무시해요. 의식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힌트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교회 와서 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살기가 버려지는 사람이었고 저 악정고파다가 겨우 목숨을 붙들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새끼는 내 말 죽어도 안 쳤구나. 힘들었대. 얘야 오늘 이렇게 해볼래? 얘야 주일 와서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게 악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교회가 아니라 일상의 교회예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주님이 어디에서나 계신 무소불하신 주님이 여러분 청년 때에 안 신겨지면 고래 살면서 그냥 급할 때만 찾는 주님으로 바뀌어가면 질량절기 유구한 전통이 어쩌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조만간에 교회를 총 통폐합됩니다.
시골학교 공교처럼 이제는 진량에 이게 저게 저게 있는데 한 세대만 지나면 셔틀버스 돌릴지도 몰라요. 굳이 냉방비 난방비하고 그러지 말고 어? 그냥 한교에 모아가 시민체육관에 모아가 빨리 드리고 셔틀 운행하고 만든 사람은 유튜브 보고 온라인으로 흥분하고 이런 데 올 수도 몰라요. 그게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주님이 의식이 돼야 돼요. 속사람 말씀을 마실게요. 여러분 그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쉽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기도를 해달래. 예 했죠. 그럼 잊어버리잖아요. 신기한 게 그 교회가 내 출근하는 길에 좌회전 딱 틀면 교회는 안 보이고 그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 신축하는 게 보여요. 그냥 보여요. 내가 출근할 때마다 저 아파트가 보이면 그 교회를 기도해야지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매일 볼 때마다 라디오 듣고 가다가 보이면 저희야 교회가 잘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일종의 그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 신앙을 좀 만들었어요. 그게 아주 사소한 건데 굉장히 커요. 그 습관이 모여지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이렇게 품격이라 해야 되나? 인격이 되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그 이 찬양 가사 됐나요? 좋아요. 그 그냥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이 찬양 알죠? 저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이게 그 가사예요. 그 진량제일교회는 봉해동에 있는 교회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가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함께 예배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청년인 여러분에게 얘들아 참 너가 이 고생 많다. 하필 밑에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나보다 좀 더 선배 때는 대학 4학년 좀 되면 기업에서 모셔갔습니다. 아, 오세요. 가줍니다. 이랬습니다. 그래 간 데가 쌍용 코업 이런 데였어요. 쌍용 간 사람은 망했다 이렇게 갔어요. 아씨 쌍용 간다니 코업을 왜 가 망했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그 양반들 보세요. 그래서 부장 되고 과장 돼가지고 요새는 학교 임용될라해도 40명 졸업하는데 임용 2명 된대요. 38명 학원으로 기간제로 매수해요. 근데 그것도 될까 말까요? 합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그래도 교회 오고 수련회 이거 오늘도 직장 갔다 온 사람 있죠? 왜 왔어요? 힘들게 집에서 하지. 어? 이거 유튜브 중계하고서 보지. 여러분 참 귀해요. 귀하고 대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마 주님이 격려와 동시에, 격려만 하진 않아요. 격려하지만 동시에, 위로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 동려도 해요. 힘내자. 그리고 이왕 갈 거 엉뚱하게 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청년 때에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찐으로 한번 살아보고 여기 제우스, 로마 황제, 판, 가득한 세상 중에서 주님 묻잖아요. 니는 누군데 내가? 니는 누군데? 지금 그래요. 여러분 밖에 가서 회사 가서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분위기 아닙니다. 오죽하면 고등학생 이 말합니다. 저 목사님 교회 끊었어요. 야 씨 교회가 담배를 끊게 하니까. 아 그래요? 이랬어요.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게 한때는 종교받고 한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정직하고 남과는 다르다는 사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아요. 더 위선적이래요. 그런 수모를 들어야 돼. 왜? 우리 선배들 때문에. 그 적어도 우리 다음 때는 안 물러줘야 되지. 진량제일교회 아마 여러분이 이제 청년이니까 지금 꼬꼬마들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집사님 되고 됐을 때 이제 청년 되겠죠. 그럼 적어도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청년 때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정말 내가 표대로 삼고 달려갈 만한 몸 되는 선배가 없었다. 어쩌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나이 됐을 때 내 밑에 청년들은 애가 똑같은 말 하면 어떡해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중에 지금 전형적인 역사가 몇 년인가? 100?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자랑 아니에요. 그것만 자랑하다 망해요. 그러니까 120명 중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선배들이 120명 전에 나와야 그게 멋있는 거지. 역사와 전통을 따라가는 전략적인 이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좀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주여, 아무도 그렇게 마음 없고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득불러 하는데 저는 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죠. 한나라는 엘리라는 사무엘 선지자마저 개판치고 있을 때 아들 봐요. 요즘 좀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들이 강간하고 돌아다니고 개판입니다. 나라가 그 시기니 사사가 자기 마음대로 왕의 속으로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때 한나가 아들 없어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주여 아들 달라고 저희 보낸다 저희 달라고 막 혹시고 말지 내가 서러워 죽겠다고 아들 달라고 응답 안 해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한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세상에 이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중에 하나님과 싸워 이렇게 승리해서 이겼다는 이 나라 중에 나는 아들 없다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가만히 주님은 수백만 중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하잖아요. 기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주여 아들을 주면 내가 한낙 버린다 콧대를 내가 망가뜨려놓을게요. 이게 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바뀝니다. 주여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기도가 바뀌었을 때 사무엘을 줘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쩌면 주님이 전략전력이 육안 의사가 온데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줄래? 2022년 살기 힘든 경산당에서 진량에서 대구에서 예수를 찐으로 믿는 사람 하나 나와줄래? 누가 내 말에 응답 안 할래? 그 주파수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양아 계속 신호 보내는 것처럼 계속 신호를 보내요. 누가 내게 응답할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임을 교회 이곳을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보내 나이들로 나의 노래 나를 위한 선물.